이렇게 엮여 있는 테라 사이언스가 이 다보링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다보링크가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죠.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보링크 주주조차도 왜 올라간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초전도체 테마에 엮여서 막 등락을 엄청나게 거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끝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테라사이언스라는 곳에서 인수를 한것 자체가 어떠한 계기가 있다. 그 계기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시가총액이 1414예요. 1414고 매출액 내는 것과 반대로 영업이익은 전혀 나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다. 오히려 경영하는 것만 못하죠. 그죠? 부채 비율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 회사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주주가 테라사이언스 외 10인으로 보유 지분이 35.93%다라고 되어 있죠. 다보링크 과거부터 이렇게 그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권을 발행한다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6개월째 계속 미루고 있다. 사람들 애가 타겠죠. 다보링크에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하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속만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린 사람들 중에 요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어쨌거나 요 보시면은 MI스퀘어라는 회사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요. 대표회사가 소병민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봤죠. 제가 또 하이드로 리튬과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봤던 일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특이하니까 소병민이지. 여기 하이드로 리튬 플러스에서 특별 관계자로 이제 투자를 들어갔었고 차익을 상당히 많이 실현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유상증자 역시도 요 동시에 들어오기로 해놓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출자자 수만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주주도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서로 간의 의논이 맞지 않겠다.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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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돈이 들어오니 많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좋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다보링크가 테라사이언스에 인수가 되었을 때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사들이 선임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또 삭제가 되었어요. 단기간에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이렇게 봤더니 자 서울대 공학과 뭐 학사 석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졸업, 그 다음 뭐 원자핵공학 석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이과 계열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전문직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그냥 사임을 했다.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사업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뭐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될 만한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저분들도 어느 정도 수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초전도체로 넘어가니까 저분들도 이제 학자로서의 명예가 있으니까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거절하고 야, 이거는 우리가 할게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 측에서도 이제 이사에 대한 선임은 뒤로 미루고 다른 사업부터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 자체가 모든 전문가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신성델타테크는 회사 자체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들끼리만 사고파는 어이없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뭐 정체도 알수 없는 유튜버들이 이상한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뭐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막고 있다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솔직히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고 가족의 목숨을 갖다가 베팅하는 거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4년 3월 28일 날 정기주주총회 결과에서 이렇게 신규 선임이 된 분이 한분 계세요. 사외이사로 장동훈 씨. 그런데 과거 이력이 AT 세미콘 부사장입니다. AT 세미콘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 기도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거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한번 하고 나면은 계속 하는 거다. 세력지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처음이 어려운 거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AT 세미콘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카나리오 바이오에 이렇게 자금을 투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카나리오 바이오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희대의 이야기, 바이오 세력주로서 이게 거래 정지 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박살이 나고 있고 이런 세력주들에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이름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AT 세미콘이 카나리오 바이오엠 리더스 기술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보 역시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리튬으로 들썩들썩거리게 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들 뭐 EV 첨단 소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EQ셀, 뭐 이화전기, 이트론 얘들도 다 거래정지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손실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거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월요일날 수익 중이시라면 파시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절을 그 각오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동주택 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테라사이언스 제가 요거 추정 60분에서 그 자문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완전 박살나면서 뭐 이렇게 CCS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고, WDEV 파트너스는 이렇게 초록뱀과 다 엮여 있는 상황이다. ENNI 뭐 등등 이렇게 다 엮여 있고, 지오레 에너지 이런 식으로 리튬 테마들은 전부 다 같은 세력들이 조금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아신 분들은 뭐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엮여 있는 테라사이언스가 이 다보링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아센디오를 통해 가지고 다보링크와 뭐 여러 가지 해서 또 CCS를 통한 뭐 어떤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를 하니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웰바이오텍 자체가 지금 거래 정지가 당한 상황이고, 코스나인 보시면은 뭐 어제 급락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회사들 다 엮여 있는 상황이다. 이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찾아보시면서 거래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유테크놀로지 요거 당연히 거래 정지 당했죠. 그다음에 유토피아 게임즈를 통해 가지고 SE홀딩스 요거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도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고, NKM 지금 폭등했던 2차 전지주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기성 재료로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이런 재료로 인생이 망하신 분들이 99%고 성공하신 분들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여기 스터디클럽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공유 종목 드리는 걸로 수익도 보시고, 선생님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기다림을 가지시면서 지식을 쌓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1년에 120만원이면 여러분들 손절 한번 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싸다는 거 아시고요. 그 120만원 내시고 지식도 쌓고 공유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박순혁 이사 사칭 리딩방에서 항생 종목 키즈테크홀딩스 하루 만에 마이너스 95% 피해본 분들이 대략 15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있던 두 종목에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22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도로 끊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손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금에서 95% 손실 나고 지금 키즈테크가 거래정지이기 때문에 정리도 못했는데 수익금에서 세금 내라고 날라와서 두 배의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공짜 점심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당연히 수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다보링크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 어마어마하죠, 그죠? 유상증자가 들어오니 많이 했던 시점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테라사이언스로 주주가 바뀌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계속 또 임원진에 대해서도 바뀌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바뀌면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등락 지체가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있고 고점에서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이제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개인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요런 과정이겠죠. 요런 과정에서 여기서 요렇게 돼가지고 완전 거래정지 당해버리고, 웰바이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바이팅 역시도 이렇게 이슈를 타더니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서 거래정지를 당해버리고, 그죠? 대부분의 테마가 엮여있는 회사들이 이런 식의 거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다보링크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보링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갑자기 와이파이 회사가 초동주택을 하겠다. 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뭐 CCS 신성델타테크 고점에서 이미 그 임원진들은 다 팔고 나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실제로 초동주택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라 인류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인류가 바뀔 기술이 자본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인력도 없는 하찮은 회사들에게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비용 지불하는 부분은 절대 나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니까 꼭 현명한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